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이제, 앞으로 치과 가는 것은 그렇게 유망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약을 바르면 이빨을 다시 우리가 임플란트 해가지고 뭐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빨이 저절로 재생. 이빨, 치아 재생하는 약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장을 자극할 수 있는 약물인데, 약물을 마셔도 되고, 먹는 약물도 있고, 재생을 하는 약물 개발이 다양한 것이 나왔어요. 한 군데만 나온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치아가 다시 자란다. 그 획기적인 발견이죠. 치아가 다시 자라면 그냥 문제 있는 치아는 빼버리고요. 거기다가 약만 발라놓으면 치아가 다시 새깨끗하게 새로 올라옵니다. 일본 연구진이 치아 재생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현실까지는 그죠. 근데 이제 선천적으로 치아가 없는 환자들을 위해서 이 치료법을 개발했는데 치아 재생 약물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오사카 의학연구소 카츠 교수 연구팀이 오랜 기간 동안 성장의 유전적인 메커니즘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치아 성장을 억제하는 특정 단백질을 발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치아 성장을 못하게 하는 이 단백질을 발견하고 이 단백질 기능을 억제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치아를 못 자라게 하는 것이 그죠. 없어지니까 치아가 막 자라는 거예요. 이 약물은 동물 실험에서 치아가 없는 쥐에게 새로운 치아를 자라게 하는 놀라운 효과를 이미 보였습니다. 치아 재생 약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선천적으로 무치증, 이빨이 없는 환자들에게는 이제 전체 다 임플란트해서 저 올리는 것보다 이제 이 약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치과 치료의 패러다임이 변했습니다. 기존의 치아 치료는 손상된 치아를 그죠? 막 깔아내고 거기다가 뭐 금을 붙이고 뭘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필요 없이 그냥 뽑아가서 뽑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치아 재생 약물 개발은 치아를 재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서 치과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반 내과 같은 데 가가지고 이빨 뽑아내고 그죠? 거기다가 약물만 딱 발라버리면 이빨이 뿅뿅뿅 그냥 자랍니다. 자, 이렇게 세월이 좋아졌어요. 치의학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습니다. 치아 재생 약물이 나왔다는 거죠. 2030년경이 되면은 시판된다. 지금은 시판은 되지 않고 있는데 임상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상용화되면은 세계 수십 수억만 명의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게 될 것이죠. 치아 재생 약물은 치의학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이런 문제입니다. 그죠? 항체를 투여해가지고 그림 보면은 항체를 투여했더니 그죠? 새로운 이가 오른쪽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이게 아주 쥐입니다. 쥐의 이빨이 자라났습니다. 이게 약물을 투여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죠? 약물을 바르거나 약간 주사를 줘가지고 치아 재생을 하는 약물입니다. 그죠? 요 유전자의 유전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카츠 타카하시입니다. 일본 연구진입니다. 일본 연구진이 놀랍게도 수백만 명의 환자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2030년까지는 아마 FDA 승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그림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빨이 여기 빠져 있잖아요. 이빨이 빠져 있는데 임플란트를 하거나 뭐 가짜 일을 해서 받거나 황금 일을 해서 받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약물 그죠? 약물을 주사를 한대딱 맞고 나면은 이빨이 자랍니다. 오사카 의학연구소 그죠? 기타노 병원의 치과의 구강외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카츠 다카하시는 치아 재생의 꿈을 위해서 한 평생 연구를 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약물의 주요 목표는 그죠? 이빨이 없는 사람들 선천적으로 이빨이 없는 사람들이 이빨에 나도록 연구를 한 거고 전 세계 인구의 1%가 치아 무형성증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 꽤 많습니다. 이빨이 안 나요. 이빨이 없어요. 예, 이런 사람들. 모든 치아가 없어요. 그죠? 무감각증이고. 또 6개 이상의 치아가 없는 사람, 희소성증, 뭐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제 씹고, 삼키고, 말하고 하는 기본 기능을 아주 손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카하시는 분자생물학으로 1991년 도쿄 대학에서 이 연구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30년 가까이 그죠? 30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다카하시와 팀은 치아 성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단백질, 이 치아가 성장하지 못하려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놈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놈의 역할을 그죠? 억제시켜가지고 치아가 자라게 하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이빨이 적은 쥐에서 새로운 치아 성장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2021년 미국의 저명한 과학 저널, 사이언스 저널에 실렸어요.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성공하면은 2세에서 6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그죠? 그, 여러 이빨이 안 나는 아이들에게 빨리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치아 재생은 상어와 파충류 같은 특정 동물에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무슨 말이냐면 상어나 파충류는 이빨 빠지면 또 나고, 빠지면 또 나고, 빠지면 또 나고, 자연스러운 이런 자연, 그죠, 환경의 그, 일인데, 사람은 한번 빠지고 한번 나면은 끝이에요. 그죠? 다시 안 나요. 근데 여러 번 계속해서 세 번째 치아, 새싹 세트의 가능성까지 이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제 치과가 그렇게 그죠 뭐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빨을 잘라내고 뭐 이빨을 뜯어내고 뭐 갈아내고 임플란트를 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약간 상한 치아가 있으면 뽑아내고 거기다가 약물만 주입해 버리면은 주사 한 방만 빡 주면은 이빨이 빵빵 자란다. 그죠? 이거를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일본에서 연구를 했어요. 오사카 의학연구소 뭐 이런 데서 연구를 했습니다. 다카하시 카츠라는 분이 30년간 연구해서 이제 성공했고 2030년부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빨은 주사 한대 맞고 그냥 이빨이 자라는 거예요. 예? 약물 재생, 치아 재생을 위해서 약물 을 개발했다라는 여러분에게 즐거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